이 파워가 소음이 난다고 하니까 조립하기 전에 확인해 봅시다. 공구 가방 같네. 이런 건 좋네. 커넥터가 검정색이네요. 길다 길다. 펜도 큰거 같은데 이거? 펜몇 미리지? 140mm구나. 이거 소음 있는데요. 어제 명동식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뭐냐? 얘는 못 쓰겠다 나는. 여유를 갖고 하기로 했잖아요. 이걸로 조립할 뻔했는데 안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야. 스티커 이걸로 하면 되겠죠? 됐어. 멋지네. M.2. 와, 이게 M.2 방열판이야? 이게? 아래에도 방열패도 있는 것 같아요. 12900K. 자, 집중. 오케이. 이거 나사는 검정색으로 할게요. 검정색 나사로 하는 것도 디테일입니다. 원래 나사가 은색이 들어있어요. 근데 은색으로 하면 이상해. 은색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라이브로 조립할 때 좋은 점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게 좋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선을 하나하나 이렇게 펴는 이유, 이러면서 분량을 더잘 찾아요. 만져보고, 귀로 들어보고, 분량 찾기 고수일 수도 있고, 똥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많이 다는데, 이렇게 하니까 호수가 안 이뻐요. 그죠? 이렇게는 호수 길이가 안 되고요. 요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램을 한번 꽂아볼까? 여기가 밑에네요. 아, 요거는 꼭 해, 사람들이. 은유님, 이게 이제 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픽카드 사잖아요? 그러면 그래픽카드 전원선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여기다 하나 꽂으시면 끝나요. 근데 컨트롤러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리안의 컨트롤은 다 부실해. 얘는 많이 보일수록 이득이니까. 선이 위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보드에 묻혀서 가는 게더 낫겠죠? 됐어! 이거야, 선안 보이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또 이놈의 숙제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연동시키면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연동시키면 이렇게 깜빡거려요. 이게 케이블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안 깜빡거리고 깜빡거리고 막 그래요. 이게 연동시키면 이게 스트리머는 이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지금 된 건데 그게 옆에 주변 선의 간섭을 받더라고요. 희한하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앉이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트리머는. 역시 AL이야. 나머지는 다된것 같아요. 여기 생각보다 LED가 너무 약해요. 안 보여요, 여기가. 아, 앞으로 스트리머는 연동을 안 시켜야 되겠어요. 너무 이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지훈님 것도 겨우 이거 안 깜빡거리게 맞춰가지고 나왔거든요. 얘는 안 맞춰지네. 됐다, 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